핑크빛 넥타이를 꺼낸 날은 조금 특별하죠. 저는 정효선이고요. 만 61세입니다. 이력서에다 붙일 사진 촬영하러 왔습니다. 멋지게 나오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젊게만 나와다오.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사회에서 퇴장하기엔 아직 젊은 그대. 아버지 취준생들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손님입니다. 계산은 언제나 신속, 정확하게. 2+1. 알바생은 현금보다 카드를 더 선호합니다. 네, 3,000원입니다. 어디 한번 보자. 채우고 또 채워야 하는 것이 편의점 알바생의 본분. 우유도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이름 외우다 날색했습니다. 실버 화이팅! 실버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편의점은 젊고 복잡하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동네 슈퍼가 마음이 편한데요. 임종석 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될 줄 그땐 모르셨죠? 열흘 됐나? 열흘? 오늘까지? 네. 어떻게 할 만 하세요? 네. 재밌습니다. 네, 하신 분. 모자가 참 잘 어울리세요. 모자. 네, 모자를 벗으면 저 머리가 없어가지고 흉측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가 여기 없어가지고요.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모자를. 모자 쓰니까 또 괜찮아요. 모자 쓰는 게. 그 심정 저도 압니다. 이 자리엔 왠지 젊은 사람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문제 없습니다. 현금, 카드 가리지 않고 물건도 척척 찾아주죠.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엔 시원한 음료가 대세. 얼음 다섯 개. 바코드는 소중합니다. 18,1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신입티 팍팍 내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거는 할인 카드하고 포인트 카드, 정리 카드, 뭐 페이코, 뭐 여러 가지 그런 등등, 뭐 오케이 캐시백 뭐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계산을 신용카드 주길래 신용카드 계산을 했을 때 갑자기 그 할인 카드 꺼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하려면 손님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그게 시간이 좀, 그때 또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잠시 그러면 헷갈립니다. 예전이야 나이 60이면 뒷짐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식 둘 출가시킨 임종석 씨 같은 황혼의 아버지도 아직 한창이지요. 네. 할만하죠. 좀 가끔가다 앉아서 하세요. 네. 아, 냉장고. 이곳 사장입니다. 누가 사장이고 누가 아르바이트생인지 알아맞혀 보시죠. 잘 보이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야 연세 있는 분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같이 일하면 좋은 점들이, 흥행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밖에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깔끔히 잘 하시니까 약속 같은 것도 철저히 지키시고. 갑자기 연락 두절될 일 없고 근면 성실히 몸에 뱄으니 사장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시간은 좀 길지만 보수 면에서 이게 낫죠. 일하시면 혹시 월급이 어느 정도 되세요? 많습니다. 뭐 230. 예. 저희들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알바 쪽으로 해서는 제가 좀 나은 거죠. 현업에서 물러난 뒤 택시 운전도 꽤 했습니다. 그런데 불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무리가 오더군요. 그걸 뽑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편의점이나 주유소나 택시나 택배나 뭐 이런 데는 서비스업 쪽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아들이 저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딸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담 주기가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제 마음은 한 70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임종석 씨 같은 분들이 전국에 넘치나 봅니다.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7배나 늘었다는군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찾아주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1위가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과 마트 정도입니다. 실제 이 편의점 업체만 해도 시니어 교육생이 650여 명에 달할 정도라는군요. 글쎄요, 뭐 달리 보면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오후 2시에 신촌역, 바쁘고 덥고 습합니다. 유장원이에요, 할인권. 고마워요. 2천 할인이에요, 갖고 가면. 아니, 유장원 할인권 고마워요. 유장원 할인권이에요. 갖고 가면 무조건 2천 할인. 유장원이에요. 땡볕 아래 중무장한 작은 체구의 노인. 유장원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2천 할인이에요. 쉴 새 없이 말을 건네지만 사람들의 관심 바뀝니다. 싸늘한 시선과 익숙한 거절. 그러다 가끔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72살 유영자 씨는 전단지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몇 장 정도 전단지 돌리세요? 여기서요? 한 500장? 500장도 돌리다, 700장도 돌리다가. 그렇게 돌리시면 몇 시간 동안 일하시는 거예요? 두 시간이요. 딴 일을 나이 먹어서 시켜주도 않고, 이것은 나이 먹어도 시켜주잖아, 일만 잘하면. 유장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기술로 먹고 살았던 좋은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목재 도장은 손보다 기계를 더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알지만 사장들은 필요로 합니다. 유장원 할인권. 유장원 할인권. 2천 할인이에요. 2천 할인. 고마워요. 때로는 홍보도 합니다. 유장원. 여기가 어디야? 여기. 여기 3층. 저 집. 아, 예. 갖고 가면 무조건 2천 할인. 파마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파마 다 있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파마가 어디 어떤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다 기어. 염색도 기고 똑같아 다.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두 시간에 25,000원. 한 장에 50원 꼴입니다. 유장 할인권 2,000 할인. 고마워요. 예, 안 할게요. 갈게요. 올라가세요. 오늘 네. 하니까. 네. 올라가세요. 네. 신고하지 않은 전단지를 돌리다 걸리면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밥벌이인지라 쉬이 멈출 수 없다는군요. 저는 너하고 말 좀 있다고 봐야 돼. 그냥 삐쭉 서 있으면은 안 받죠. 앞에다가 들어매고 인사도 하고 그냥 뭐 말을 해야 받지 그러면 안 받아요. 그냥 삐쭉 주면 안 받아요. 교양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앞에다가 이렇게 주면 앞에다 던져버려. 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던져버려. 그러면 그냥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이제 죽지. 오후 4시 남은 전단지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목도 타지만 일당 받는 아르바이트가 뭐 많은 걸 바랄 수 있나요?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발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어디로 또 가세요? 예, 봉천역으로 가요. 봉천역 또 뭐 하시러 가세요? 예, 저 헬스 같은 거 지금 운동하는 거 지금 하러 가요. 이것도 또 전단지 아르바이트. 네. 아래 그럼 몇 군데 다니세요? 세 군데. 옛날에는 더 많이 했지. 근데 이제 다 버리고 마녀야 세 군데 네 군데.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부터 줄곧 가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셋이고 그중 둘은 장가들기 전입니다. 전단지로 버는 100여만 원의 돈은 한 달 최저 생계비죠. 오늘 이쪽이랑 중국에 6만 원.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거 붙인 거는 한 109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전단지라서. 네,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하다가 네. 하면서 거기서만 적고 이리 올까? 거기 지금 사람 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네. 언니. 운동하시라고.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니. 운동하시라고. 네. 안녕하세요, 언니. 때론 미안하면서도 서운하고 안녕하세요. 이 일이 뭐 나와요?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라고 좀 더 받아주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 전단지 알바만큼은 젊은 사람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오후 2시 신촌역에서 시작된 아르바이트는 저녁 6시 30분 봉천역에서 서서히 마무리돼 갑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고맙습니다. 끝내셨어요? 네. 가만있어. 여기 남았다. 늙어서 돈 없으면 참 서럽죠. 힘들게 벌어도 떳떳하게 쓰고 싶습니다. 생활비에 좀 많이 보태면 돼요? 네, 그렇죠. 뭐 보험 같은 것도 들어가고 생활비 하고 이제 뭐 사방직도 부주할 때 있으면 하고 네, 그렇게 써요. 네, 손자 용돈도 주고. 집에 가기까지 딱 한 장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한 장이 놔주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긴 하루입니다. 그래도 돈 받은 만큼은 열심히 했으니 나름 보람도 느낍니다. 땡이 어때? 어? 야, 많이 했다. 저녁 7시. 이제 전단지는 없습니다.
홀가분한 입맛에 할맛 납니다.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고단한 아르바이트 대신 동네 할머니들과 냉면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